이런 거사 2,000원짜리.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다육입니다. 오늘 25도고 또 바람도 참 잘 부네요. 어제도 그러고. 그래서 거리대 아이들, 물 준 아이들이요, 물마름도 굉장히 요즘 아주 좋습니다. 아유, 며칠 전만 해도 한 30도로 올라가서 여름이 빨리 오나 생각을 했어요. 여름이 걷기도 힘들고 햇살도 굉장히 따가웠어요. 아침 일찍 나가는데도요. 제가 어제요 모처럼 강원도 철원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주상절리가 있죠. 포천하고 그 철원 경계에 있는 아입니다. 그 농원을 다녀왔는데요. 일부러 간 건 아니고 큰형부께서 이제 그쪽에 주상절리 데크가 있는데 걸으면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같이 갈래냐 그래서 언니들이랑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밥도 먹고 또 많이 걷고 또 좋은 경치도 보고 매일 빌딩숲만 보다가 그렇게 좋은 경치를 보니까 굉장히 힐링이 되고요. 머리도 좀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5시 넘어서 오는데요. 어제 참 짜임새 있게 잘 놀았습니다. 그리고 오는데 다육 그 농원이 있었습니다. 풍경이 있는 다육이라 그래서 이곳에 그 농원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형부께서 한번 들어가 볼래냐 그래서 감사하죠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이제 매니아를 하시다가 농원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사장님께서는 서울이나 이런 경기도 이런 데처럼 인구 비례해서 많이 찾는 분이 없어서 묵은둥이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정말 눈을 어떻게 어디에 둘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아이들이 많았고 시간이 조금 여유 있게 갔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육농원이 방문이 목적이 아니고 벌써 이렇게 해가 넘어갔습니다. 목적이 아니고 이제 같이 그냥 그 경치 보러 간 거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곳이에요. 첫 번째는 조이란 아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다육을 그 농원에서 선택할 때 특히 이제 우기 전이죠. 이제 폭염이 있을 여름 전에는 기준을요, 저는 약간 묵은둥이를 좀 선택하자라고 이제 제 마음속에 정했습니다. 예전에 맨 처음에 초보, 지금도 초보긴 합니다. 근데 완전 왕초보일 때는 아이들을 완전 초록둥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견디는 힘이 우기에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러블리 로즈도 좀 보냈고 예전에 치솔송도 바로 좀 보냈고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초보분들이라면 특히 지금 이렇게 다육이를 선택하신다면 살짝 이렇게 조이처럼 묵은둥이를 선택하셔서 하면 아이들이 물음도 좀 덜 오고 더위에 또 버티는 힘도 좀 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요즘 이렇게 이제 여름 전에 이제 온도가 상승하는 시기죠. 지금 30도까지 올라가고 남부지방은 더 심하다 그래요. 그런 경우에 그걸 참작하셔서 선택하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바로 레드 크라우스라고 합니다. 레드 크라우스입니다. 들어갔는데요. 오른쪽에 이 3,000원 포트라고 하셨거든요. 가격이 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묵은둥이라서 살짝 가격을 좀 많이 받으세요. 한, 이 서울보다는. 근데 색감 보시겠어요? 붉은색으로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로제트도 예쁘고, 저 요새 이런 색감이 굉장히 많이 잘, 저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봐도. 그래서 아주 예쁜 빛감에 투명한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강렬한 장미 붉은 장미를 닮은 색감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제가 산책을 나갔는데요. 장미, 붉은 장미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색감이랑. 그래서 아마 계절적인 요인하고 연결해서 제가 아마 다육이를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붉은색을 이렇게 선호하게 됩니다. 예쁘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우기 전에 또 이제 폭염이 앞으로 있을 여름 전에는 이렇게 묵은둥이를 선택하셔서 시행착오를 안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은 온도차가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그래서 밖에 있는 아이나 안에 있는 아이나 모두 다 예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예쁜 아이들 많이 찍어오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드 크라우스였고요. 여러분, 이 아이들 뭐 같으신가요? 보실까요? 굉장히 예쁘죠? 색감이. 지금 이제 성장기라서 5월에는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생장점 부근에 올라오고 밖에는 물이 엄청 들었죠.
이 아이와 똑같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덴트라 잼이에요. 저희 집에서 키우는 덴트라 잼. 영농조합법인 선인장 연계라 그래서 2000년도에 제가 그 일산에 있는 곳에 다녀와서 데리고 온 아이거든요. 그리고 웃자람도 있어서 이 아이를 다른 데 심었다가 굉장히 예쁘다가 다른 아이한테 거리대를 좀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누군지 자라는 환경이 거리대인지 농장인지에 따라서 아이들은 이렇게 얼굴이 다릅니다. 예전에 데리고 왔을 때도 이 아이하고 별반 다르게 없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제가. 근데 이 아이도 정말 관리를 잘해야 이 색감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여름에는 물이 빠지겠죠. 그렇지만 이제 잘못하면 웃자라고 적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햇살에 잘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기준 같은 가격이라면 이 아이는 5,000원 줬거든요. 아까 요, 저기, 레드 크라우스하고 똑같이요. 그래서 그렇게 쌍두를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색감이 대비돼서 굉장히 예쁘죠. 아이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강원도처럼 멀리도 갔습니다. 예, 얼떨결에 가야지 또 여행도 재미있고 또간 김에 농원도 들려오면 굉장히 이렇게 득템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예, 아이들 이렇게 언박싱 끝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